안녕하세요. 2019년 어곡공채 이순환 3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책을 다운 한번 볼게요. 가외 주장했다는 을행정청의 이 사건 허가 좋습니다. 부과된 허가 기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부관의 성립상 한계. 거기서는 법적 근거 없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상 한계가 위주가 됩니다. 내용상 한계도 이제 교수님은 쓰셨는데 사실 질문 형태는 내용상 한계까지 쓰는 질문 형태는 아니긴 했어요. 준허 행정작용이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립이 먼저 그리고 부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내용상 한계는 사실 이제 질문 때문에 지금 안쓴 건데 질문 형태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준허 행정작용이 이 사건 허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목차는 항상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교수님한테 도움이 되죠. 예적 승인인지, 자, 이렇게 답이 되는 걸 목차로 잡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적 승인이란 의정도 써줬네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원칙적 금지. 이게 사원포섭에 예적으로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해준다.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도시계획법, 그렇죠. 이렇게 참조조문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항상 조문해야 돼요. 개발지구 내에서 이항에 따라 일정 행위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 금지 키워드 살렸죠. 이렇게 참조 조문과 이런 키워드 설문 내용 포섭의 3박자를 반드시 갖춰줘야 됩니다. 아주 좋네요. 다만 구체적인 경우 이에 같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란 말이죠. 레미콘 생산 설치 허가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된다. 아주 좋습니다. 재량 행위인지, 이게 이제 실익이 있는 거죠. 부관의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실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조문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할수 있다는 체제 형식. 자, 판례 키워드를 써주고 있네요. 이런 도시의 건전한 생활 필요가 있는 등 문헌 좋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 보존이란 주된 목적과 특성. 자,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리고 당의 행위가 예외적 승인으로서 사회적 유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해제의 필요성과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판단된다, 좋습니다. 해당한다,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건 부관의 부과 가능성, 목차 아주 좋네요.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가능성 부관이다. 사실 질문 자체가 분설돼 있죠. 부관 중에 기한이고 종기고 이건 이문에서 별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 같으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문에 날짜 써준 거 상당히 좋습니다. 기한 그중에 종기에 해당된다. 아주 사안포섭 명확하네요. 부관의 가능성 관련해서 일반론,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관한 일반론 썼습니다. 일반론 써주고 사안포섭 들어갔네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 분화가 가능하다.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기한 중에서도 유효기간으로서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유효기간으로서 종기에 해당된다.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 기한의 개념 표지를 그대로 써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사업포섭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 자, 소결도 질문에 대한 결론,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부가 가능하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사업포섭에서는 위에 있는 내용들 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자,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자체의 기한인지 여부, 답이 되는 걸 먼저 이렇게 써버렸네요. 좋습니다. 학설. 뭐, 학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한자로 쓰든지 아니면 좀더 글씨를 크게 씁니다. 사업의 성질상, 장기성이 예상됨에도 성질상 부당이 짧을 때, 이때는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고, 기한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써줬네요. 사안의 경우, 검토죠. 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쓰지 않을 때 쓰는 학설은, 판례는, 검토 쓸 때는 생각건데, 사안포섭할 때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설문 내용 이렇게 날짜 같은 거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짧은지 판례 키워드 써줬고 설문 내용 이게 지금은 포섭의 3박자입니다.
자, 이런 포섭의 삼각자를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목차를 뭐뭐에 타든 뭐 상관없습니다. 허가 연장 신청의 경우 행정청의 거부 가능성, 거부의 타당성, 사안 포섭 잘해줬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요, 부당하게 짧지 않은 거죠.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본다고 썼으니까,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부당하게 짧지 않다는 걸 설문 내용으로 거의 20년 정도가 지금 연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짧지 않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부가를 붙이면서 안내문에 보면요, 이제는 딱 1년만 영업하라는 거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명시적 의사로서 이제 딱 1년만 하라는 말은 허가 자체의 기한이라는 명시적 의사가 있다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추가되면 좋겠네요. 그런 내용, 안내문의 성격, 행정청의 의사로 해석하건대, 사실은요,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는 행정청의 명시적 의사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는 부관이, 마지막 부관이 부과됐을 때 1년의 기한을 주면서 딱 1년만 허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적인 의사가 나온 측면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좀더 부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포섭 아주 좋습니다. 자, 재의문으로 넘어갑니다. 하자승계 전유권 충족 여부로 들어갔네요. 키워드 잡고 키워드들이 나중에 목차로 내려가 주면 되고, 전제요건 관련해서 산업단지 법적 성질, 행정계획으로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써줬습니다. 자, 이걸 누락한 답안지가 많았었는데 이거 꼭 써줘야겠어요. 다음, 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을 썼네요. 이 표현도 써줘야 됩니다. 마치 이 수용 재결은요, 재결처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확인에게 해당된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공익사업성을 인정하고요, 수용을 결정해 주거든요. 준법률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로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는 거 써줍니다. 그러면서도 원처분이다. 재결이란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용 재결은 수용에 대한 결정과 보상금을 결정하는 이런 원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의견 청취 하자가 있는지. 자, 산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서 독자유보법사이고 위법성 정도는 중대 명백사를 따를 때 취소사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는, 쓸게 많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면을 못 채울 때는 별도 목차 잡아서 쓰면 됩니다. 보통 변호를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뭐 붙였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론을 쓰지 않고 일반론에 맞게 지금 사안포섭을 한 겁니다. 하자승계 전유권 선행 후행행위가 처분해야 된다. 선행행위는 취소사야 된다. 그런데 불가정이 발생했다. 후행행위는 별도의 고연 하자가 없다. 그랬을 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설 판례를 써줬는데 핵심은 판례 키워드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겁니다. 자, 계획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잘 써줬습니다. 판례 키워드까지 판단한 거 아주 부족함이 없는 답안지네요. 자, 보충을 썼는데 이 내용 상한기는 사실 질문 취지로 보면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근거, 즉 부간의 한계, 부간의 위법성 중 내용상 한계보다는 성립상 한계인데 이제 교수님도 이 내용을 써 주시긴 했어요. 이게 누락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보론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입니다. 주장과 관련해서 부관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바, 심플하게 썼네요.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 좋습니다. 예외적 승인인지 의의서주고 사안포섭 들어갔는데,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판례 위주, 판례와 소개를 위주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사안의 경우도 나와 있고. 근데 실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면요, 학설을 쓰지 말고 곧바로 판례와 소개를 위주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안포섭 아주 좋은데, 예외적 승인에 해당된다. 불가능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칙적 금지라는 단어를 써주면 좋겠네요. 원칙적 금지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여기도 금지라고 써주면 조금 더 좋겠죠. 안내 부가 강화성 부가에 해당되는지 부가의 의미 종류 좋습니다. 사안포섭도 좋네요. 종기에 해당된다는 점, 부가의 한계에 해당되는지 성립상 한계로 일반은 써주고요. 그리고 사안포섭을 들어갔는데 포섭은 좀더 이런 일반론보다는 사안의 경우에 해서 소개론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해 주십니다.
풍부하게 쓰면서 웬만하면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고, 좀더 명확하게, 좀더 풍부하게 써주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 상한계까지 잘 썼습니다. 내용 상한계도 좋아요. 자, 2문으로 넘어가면요. 기한에 해당되는지,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관련 판례를 쓰고, 판례를 이렇게 글자 크게 쓰니까 눈에 확 띄네요. 자, 구별 기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논의를 해주면 좋긴 하겠죠. 허가 조건의 기한과 허가 자체의 기한에 대한 구별 기준. 뭐, 판례 위주로 써줘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순환 답안지 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포섭을 상당히 풍부하게 했네요. 20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연장된 전체 기간을 고려할 때 부당히 짧다고 판단을 썼다. 부당히 짧지 않다. 따라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부당히 짧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문 내용에서는 딱 1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의 자체 기한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행정처에 명시 의사가 있잖아요. 이제는 허가는 딱 1년만 하라는 거니까 좋습니다. 하자승계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 행정계획에 관해서 좀 많이 썼네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쓴것 같고. 자, 오늘은 3개나 되네요. 예외적 승인에 해당되는지. 포섭을요. 포섭을 좀더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서. 키워드는 다 써줬네요. 이순환 답안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문과 키워드를 써주는 연습을 합니다. 구별 기준. 자, 사안포섭할 때 조문, 최저형식 문헌 여기 들어가 있네요. 키워드를 살리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잘 썼습니다.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포섭을 좀더 풍부하게 하는 훈련을 좀해 주셔야겠어요. 결국 채점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을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항상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의미, 요건 이 정도 심플하게 쓰는 거 좋습니다. 학판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간단히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판례태도, 학설 대립이 있다. 간단히 써줘도 좋습니다. 내용 상한계. 전반적으로 뭐 지적할 게 많지 않을 정도로 잘쓴 답안지네요. 자, 주장의 타당성, 갱신허가 요의,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관련 판례 썼어요. 물론 이제 학설도 있긴 합니다만 학설도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세요. 포섭 이렇게 날짜, 구체적인 날짜. 어떻게든 조문을 좀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면 더 좋겠다. 2문. 위법성 관련해서 하자승계가 문제가 된다. 자, 쟁점의 정리는요. 적어도 한 3줄 정도는 좀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배점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상 점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순환이다 보니까 시간 내못 쓰니까 심플하게 썼는데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은 좀 보강해야 됩니다. 왜냐면 교수가 꼭 읽는 파트가 어디 어디다? 자, 쟁점의 정리는 꼭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차, 판례 소개. 학설은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사전적 절차. 여기는 이제 하자승계를 정확하게 좀 써줘야 되는데, 하자승계가, 일반으로 먼저 앞으로 빼고, 여기서 썼네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중요 쟁점을 뒤로 뺄 때는 이제 법적 성질이라고 써서, 법적 성질 위주로 해서 설문의 내용을 일단 판단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쓰는 스타일을 취했네요. 자, 인정 범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순환에서는 지금 판례 위주로 써준 것 같아요. 판례하고 소개 위주로. 뭐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나중에 실전에서는 학설 및 판례. 그래서 쟁점 노트에 나와 있는 정도의 심플한 표현은 좀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 노트는 삼순환 때는 암기를 좀 많이 하여 주셔야 돼요. 자.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다 좋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는요. 항상 소개를 해서 조문을 꼭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포섭의 3박자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에서 나온 허가 조건의 기한이나 허가 자체의 기한이냐와 관련해서 실익이 뭔지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학설 및 판례 기억하시고 판례 키워드를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설문 내용까지 쓰고 나중에 갱신 신청인지 갱신 거부인지에 따라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문제는 실전에서는 좀 다르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갱신허가 거부면 일반적 거부 처분과 달리 절충소에 따르면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집행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절충소에 따라서 연결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갱신허가
갱신허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는 점, 플러스 만료 후 신청해야 된다는 점, 관련 판례 키워드 놓치지 마세요. 특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이제 판례가 있죠. 만료 후에 신청하면 신규 신청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자 승인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놓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자 승인 전제 요건에서 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개변청 세 번째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기의 법적 승계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